누구야?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5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이에요? 좋아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인사법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시작해볼까요?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서윤이 안녕! 채원이! 하트즈! 뿅! 승수!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서우도 안녕하세요! 하이미! 하이파이브! 태용! 안녕! 시우! 안녕하세요! 들어가볼까? 친구들! 방 안에 붕어빵 향기가 가득하죠? 근데 점심 먹고 와가지고 배부르지 않아요? 아니에요! 붕어빵 먹을 배는 남겨놨어요? 네! 아, 좋아요. 앞에 보면은 종이가 보이죠? 네. 근데 종이에 색깔이 안 칠해져 있네, 그치? 네. 우리가 먹고 싶은 붕어빵을 직접 색칠을 해볼 거예요. 재료를 색칠해서 색칠된 재료로 캐리가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어줄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재료들을 색칠해볼까요? 먹고 싶은 재료들로만 색칠을 해주세요. 자, 우리 오늘 함께 할 조수, 붕어빵 아저씨를 소개합니다. 어때요? 안녕하세요. 멋져요. 멋져요? 이야, 멋지대요. 너무 부끄러워하는데, 우리 친구들? 무슨 붕어빵 좋아해요? 초코예요. 초코! 슈크림!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예쁘게 그림 그릴 동안 캐리랑 붕어빵 아저씨는 붕어빵을 만들어 볼게요. 아, 맞다. 친구들, 마시멜로우가 없어요, 지금. 아쉽죠? 마시멜로우만 없고 다른 재료들은 다 있으니까 예쁘게 색칠해 보아요. 네. 오늘 캐리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캐리도 오늘 너무 오고 싶었어요. 캐리 만나니까 어때요? 좋아요. 우리 남자친구들 왜 이렇게 조용해? 우리 색칠 다 하고 붕어빵 이름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들 다 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반장 누구야, 반장? 저 하트조끼. 반장이에요? 4학년 반장이에요? 구반장! 이거 재료 여러 개 넣어도 돼요? 어, 그럼요! 어? 나만의 붕어빵을 만들어보는 거니까 마음대로 재료 넣어도 돼요. 나 슈크림 넣어. 그거 모든 재료 다 넣은 친구도 있었다? 네? 맛있대요? 그건 모르겠네? 다른 친구들은 저에게 주시면 돼요. 네! 오늘의 조수예요, 조수. 붕어빵 조수! 기대하시라. 하나, 둘, 셋! 뾰루루! 와! 너무 잘 됐다. 이거는 초코 붕어빵이에요. 잘했어요. 벌써?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서윤이 붕어빵. 어디 보자. 달짱 붕어빵이에요. 달짱. 달짱, 왜 달짱이에요? 달달하게 짱! 채원이의 붕어빵은 귀여움 초코 쫀득 치즈 붕어빵? 이름 굉장히 긴데? 자, 서우의 붕어빵 팥. 서우는 제목이 뭐예요? 팥 붕붕이 팥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야? 뜻이 있어요? 아니요. 의미가 없어요? 네. 자, 홍수의 붕어빵. 이름이 붕어빵 오? 붕어빵 오? 왜? 붕어빵, 아, 붕어빵? 붕어빵의 이름이 붕어빵이에요? 혜용이의 붕어빵 이름은 해피 붕어빵이에요. 어, 예쁘다, 해피 붕어빵.
태우의 붕어빵은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붕어빵이에요. 아 진짜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붕어빵? 태우의 태우의 붕어빵 이름은 슈즈림이에요. 슈즈림.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귀여웠대요. 자, 하영이랑 서윤이는 나갔고요. 우리 친구들은 꿈이 있어요? 꿈 정했어요? 네. 뭐예요? 제빵사업. 베이커리 좋아해요? 만드는 거? 저희 어머니께 적빵 만드는 취미로. 아 진짜? 너무 좋겠다. 집에서 많이 먹겠다, 빵. 우리 채원이는?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겠다, 피아노 치는 모습. 우리 하영이는? 돈 많은 백수. 사실 언니도 그게 꿈이야. 그 다음 서윤이 아이돌. 춤 잘 춰요. 춤 잘 춰요. 보여줄 수 있어요? 멋있게. 서윤아 조금 일어나서 한번 쳐볼까? 여기 가운데 와서. 어 선보일 춤은 무엇인가요? 저 슈퍼샤이. 노래하면서 같이 하는 거야? 다 같이 불러줘. 하나, 둘, 셋, 넷. I'm super shy, I'm super shy, shy, 나나나나나나, make it mine. 뭐 이렇게 잘해? 나나나나나, super shy, super shy. 와, 너무 잘한다. 서윤아, 이게 라인 남다른데? 너무 잘한다. 진짜 훌륭한 아이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와, 박수. 성우는? 저는 성우 아니면 디자인. 성우 디자인! 디자이너! 너 멋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성우? 아니요. 보여줄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부끄러워요? 그러면 혜영이는? 프로게이머. 게임 좋아해요? 게임! 잘할 것 같아, 혜영아. 우리 시우는? 아직 안 정했어요? 아니, 아직 시간 많으니까. 백수야, 백수. 얘는 돈 많은 백수. 얘는 돈 많은 백수. 저번 백수. 너무 좋다. 돈 많은 백수. 우리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자, 붕어빵 이제 다 될 때가 됐는데. 어, 우리 그 상자에 두 개씩 포장해주세요. 네. 오늘 귀여움 담당이에요? 어머, 됐다. 짜자잔! 와우! 너무 잘 나왔는데? 예쁘게 잘라볼게요. 이게 첫 번째 거 채원이 거거든요. 호잇! 백수가 되려면 일단 일을 해야 돼. 일단 내가 백수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 백수가 없어. 와,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식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와, 멋지다, 얘들아. 반장이 자꾸 주식이야. 이거 이제 여기 순서대로. 야, 너 맨날 주식이야. 우리 원래 남자친구들은 말이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빠는 별로 없는데 이승훈 많아요. 승수야, 너는 많을 것 같아. 우리 승수는 장난기가 가득해 보여, 얼굴에. 웃는 게 너무 귀여워. 귀엽게 승수야. 친구들 다 나왔나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른 재료에 붕어빵이랑 그리고 또 다른 붕어빵 두 개를 넣어줬어요. 자, 우리 붕어빵 아저씨와 우리 캐리에게 박수! 오늘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네! 우리 캐리도 너무너무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는 다른 이제 학년 친구들이 네. 색칠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자리에서 예쁘게 일어나서 옆방에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종이 챙기고, 붕어빵 챙기고, 이쪽으로 한 줄. 뾰롱뾰롱.
자, 이리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기억난다. 와우, 마지막 클래스.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5, 6학년 친구들 맞죠? 네. 5학년 친구들. 승우 5학년이에요? 아니요. 6학년이에요? 네. 자, 인사하는 방법 다 들었죠? 네. 자, 우리 정민이? 정민이부터 뜨겁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백구미사, 안녕하세요. 시우. 왜 이거 해? 하이파이브. 민정이, 하이파이브. 상범이, 안녕하세요. 승우. 얍! 자연이, 하이파이브. 시은이, 안녕. 소정이, 안녕. 최호, 안녕. 안녕하세요. 자, 자리 앉을까요? 반가워요, 친구들. 여기 누구예요? 오늘 하루 도와줄 조수 붕어빵 아저씨예요. 박수! 앞에 보면은 도안 보이죠, 친구들? 자기가 먹고 싶은, 본인이 먹고 싶은 재료를 색칠을 하면은 그 붕어빵을 만들어줄 거예요. 어때요? 좋은가요? 네. 좋은 거 맞죠? 네. 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위에 이름을 적어주고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밑에 붕어빵 이름도 지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친구들 마시멜로우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아, 괜찮아요? 어, 다행이다. 와, 이제 6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곧 중학교 가겠네? 어때요? 슈 어때? 슬퍼? 왜 슬퍼? 졸업하기 싫어요? 왜요? 슬프겠다. 남은 기간도 그러면 울지 말고, 시우. 그럼 남은 기간도 우리 친구들과 더 행복하게 보내면 되겠네. 붕어빵 이름을 센스있게 재밌게 지으면은 가산점. 가산점이 뭐가 좋은 거죠? 재료 더 많이 들어가요. 아,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데. 네. 여러분, 오케이, 오늘 마지막 타임이니까. 네. 보이나요? 네 개의 초콜릿이 있어요. 우와. 진짜 센스있게, 재밌게 이름 지은 친구들, 붕어빵 이름 지은 친구들에게 네 명을 골라서 그러면은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명의 기준은 우리 붕어빵 아저씨가 재밌는 걸로 네. 잘 골라주십시오. 참고로 저의 기준은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게요. 놀랄 정도로 올 때 계속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진짜 다 들어올 때까지 한 명도 저를 안 보더라고요. 뭐 했어요,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보드게임 했어요. 보드게임 했어요? 아우, 재밌었겠다. 그럼 우리 붕어빵 하나를 먼저 구워볼까? 어머, 소리 너무 좋지 않아, 얘들아? 안 들려요. 조용히 봐. ASMR. 어, 여기는 커플 없어요? 커플? 없어요. 여기 커플 생기면 바로. 응. 왜, 왜, 왜? 아니, 이유가 있어요? 좀 많이 까발려져요. 초콜릿이랑. 어, 슈크림이랑 초코 맛있어. 야, 초콜릿이랑 아침에까지 들어가고 어, 우리 시우가 도전해볼까? 그래, 우리 남의 시우 한번 도전해볼까? 남의 시우. 남의 시우는 뭐야? 어, 남의 사 시우요. 뭐라고? 야, 다시 너무 숯거리 왜 그래? 뭐라고? 우리 친구들은 꿈 다 정했어요? 네, 아빠가 그랬어요. 김치랑 피자랑 치즈 맛있어요. 아니, 그럼 환상의 조합이지. 김치, 치즈, 피자. 진짜 맛있는 조합이 피자 맛없다고? 충격적이다. 어떻게 맛없을 수가 있어, 그게? 파치랑 고구마랑 스프림이랑 초콜릿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근데 그 도전한 친구들 있어. 어? 도전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야? 응. 그 모든 재료 마시멜로 빼고 다 넣은 친구들도 있어. 이야. 담임 선생님 별명 없어요, 이쪽은? 별명이요? 어, 저기 3, 4학년 반 선생님 별명은 도라르방이라던데? 들었어요? 아니, 누구지? 3, 4학년 반에. 예. 승수. 승수 너무 귀엽던데? 아. 왜 또 의야?
이 반응 뭐야? 귀. 왜 걔는 지퍼를 씹었는데요? 지퍼를 씹었는데요? 이게 뭐야? 지퍼를 씹은 사람이야. 사람이야. 우리 친구들이 커스텀한 붕어빵이랑 또 다른 붕어빵 두 개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네. 근데 배 안 불러요? 점심 먹고 왔잖아. 배고파요. 승우야, 배고파? 승우 너무 이거 뭐야? 약간 제 건데요. 잠깐만, 왜 승우 상처받아? 왜 그래? 나랑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인정해, 승우? 네. 오. 이 촬영 친구도 굉장히 많이 먹어. 진짜. 그래서 붕어빵이 제일 큰 거예요. 맞는 게 없더라고. 아, 또 들켜버렸네. 어떡하지? 근데 왜 저만. 아, 맞는 게 이거 안 맞았잖아요. 맞아야 드리지. 써보지도 않았어. 딱 썼는데 바로 뒤로 튕겨 나갔잖아요. 아니, 써보지도 않았어요. 아, 비밀로 해줄게요. 혹시 다한 친구 있나요? 다한 친구는 우리 조수 붕어빵 아저씨께. 아, 붕어 내리야. 어? 아, 붕어네요. 봤어? 봤어요. 아니, 잠깐만. 오! 야,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없어요. 내기하실? 승우? 네. 지금 가보자고. 아니면 붕어빵 하나 제거. 아, 승우야 기대해. 하나. 저 살렸다 이거. 어, 살렸다 손. 살렸다. 승우야, 아무도 편이 없는데? 가볼게요. 하나, 둘, 셋.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이게 바로 캐리의 능력이야. 승우, 졌으니까 노래 한 곡 하자. 오! 오! 노래 준비됐나요? 6년 만에 처음 보는 승우의 노래. 진짜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 있나요? 저요! 아, 네, 갈게요. 노래 좀 같이 불러주세요. 오케이, 우리 붕어 아저씨랑 우리 승우랑 가운데 맡으세요. 같이? 야, 되게 재밌는 그림 만들어주네, 승우가. 자, 노래는 뭐로 더할까요? 어떤 걸로, 어떤 걸로. 너무 맞죠. 난 붕어 아저씨인데. 아, 네네. 어, 어떤 노래. 어, 근데 잠깐만. 저 아무도 아니죠? 아니. 자, 뭐 할 거예요? 춤, 노래. 저요? 그, 많은 노래가 별로 없는. 경쟁사, 윤달만. 율동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율동 알려주시네요. 아니, 아무렇게나 해야죠. 자, 두 분이서 인사 먼저 하시고. 인사. 자, 하나, 둘, 셋, 넷. 곰새만. 나는 춤 상당 아니었어? 하나, 둘, 셋, 넷.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 초코에 빠진 치즈 슈크림 붕어빵. 초코에 빠진 치즈 슈크림 붕어빵? 어찌? 어떻습니까? 네. 뭐야? 초코에 빠진 치즈 슈크림 붕어빵? 네. 들어가세요. 자, 다음 시우. 붕어빵이요.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왜 붕어빵이에요? 원래 하나만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가지고 뚱뚱이 됐잖아요. 뚱뚱해서 붕어빵? 실패. 네. 네, 다음, 다음. 다 했어? 저 다 했네, 정민이. 진짜? 마지막에 한 사람은 춤추는 거야? 오? 아, 잠시만. 그래, 그래. 상범이 가자. 나 초코크림에 빠진 고구마 붕어빵이야. 어, 비싸더라. 너무 비싸다. 붕어 빵빵해. 일단은 제목들 한번 다 잡,
받아보겠습니다. 붕어 빵빵하네. 붕붕 빵빵하네. 상품. 그다음에 민정이. 아 맛없을 수 없는 천국 붕어빵입니다. 천국 붕어빵. 맛없을 수 없는 천국 붕어빵. 어? 맛없어. 재호. 맛없어. 다 했어요. 어? 어? 1등. 아니 아니야 이랬어. 캐리 구독빵. 예? 맞지? 아니야? 맞아요. 어 이거 기 재밌잖아. 어 센스는 어. 센스가. 응. 센스 80점. 어. 센스 80점. 재밌는데? 어. 아 아야야야 나 수정할게. 시은 1등. 정직하게 썼어 너무. 예쁜 캐리 빵. 예쁜 캐리 붕어빵. 아니 너. 너. 제일 정직해. 우리 시은이가 여기서 제일 정직해. 저희 친구가 뽑을 거예요. 채연 친구가. 아. 너무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시면 또 안 돼. 저 바꿔주세요. 어 그럼요. 잘생기신 조수 붕어빵. 아 잠깐 타임. 잠깐. 잠깐 타임. 그게 아니라. 아니야 잠깐. 여러모로 타임. 여러모로 타임. 그 발음 조심해 주시고요 일단은. 뭐 잘생긴? 아니에요?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아 제일 재밌는데. 아니 근데 이 친구 내가 1등을 들려했던 거는 정직했기 때문이지. 타임 거기다. 근데 일단 여기서 가장 센스가 있었던 저 홍재호 친구. 최호? 네. 초코식이 있겠습니다. 초코식. 축하합니다. 자, 또 뽑으셔 주시죠. 아니 아까 춤췄잖아 그리고 또. 상표. 어. 네. 저 노래를 또 불렀기 때문에 앞에서 주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이름 다 지은 친구. 다 발표했는데? 다 발표했다고요? 했지. 야, 안 했어. 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야? 뭐 했어? 승우가 좋아할 승우가 좋아할 만한 승우가 좋아할 만한 빵이 어떤 빵이죠? 야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채를 안 좋아해 승우야? 아니요. 그래서 빨리 시상하시죠. 네, 제가 두 개를 시상을 했으니까. 네. 나머지 두 개는 저요? 그럼 저 사심 가득할 건데요, 저는. 사심 가득. 그럼 우리 키 큰 PD 언니. 키 큰 농구 좋아하는 키 큰. 자, 선택권 하나 드릴게요. 얘들아 농구선수 촬영할 수 있는 거 너무 예쁜 빵을 만들어. 아니 아니 빨리 사심이 유일한 거 같아. 얘들아 사심이 없는? 얘들아 사심 다 빼. 와 그럼 자 그러면 이 마지막은 우리 막내에게 막내분 예쁘라는 빵 만들어. 친구를 생각하는 우리 친구에게. 와 지금 초콜릿 앞에 저희가 아 상표 네, 잠깐만 가리면 때문에 뒤집어 주면 좋겠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야. 가려야 되거든요. 아, 좋아요. 탔는데요? No no 초코요 초코. 자, 야, 너 고무 먹어? 자 본격적으로 붕어빵 쇼를 시작하겠어. 아니 고무 줄알았지 아니야. 초코인데 나 고무 줄였잖아. 이거 때리잖아. 오버 뭔데? 혹시 오늘 생일이야? 반지수 뭐? 아 왜 놀고 있어? 아 저는 아 왜 놀고 있어? 교수님 고무를 먼저. 네 저쪽 다 했어요. 아 그럼 저 이쪽 할게요. 네. 가자. 이거 줘. 없죠? 손발이. 어, 그쪽일 수 있어. 아마도 척척. 그쪽에 있는데. 어. 이것이 이제. 와우. 와. 와. 캐리 공. 바로 이거야. 저 캐리가 잘 보일 것인데 살짝 저보다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조수님 배워. 조수님 배워야죠. 아 조수 나 따라올라 멀었지. 이게 또 이게 네모나게 돼야지 그 맛있거든. 이 끝에가 맛있어서. 어. 그래서 난 일부러 크게 하거든 이거 넘치도록. 아이들은 속재료를 좋아합니다. 아니야 겉에 바삭한 걸 좋아해. 아, 꼬리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먹어요. 네? 지느러미부터 먹어. 가운데부터 먹어요. 지느러미부터 먹어요. 가운데? 아. 회를 좋아하구나. 선생님. 네. 캐리보다 잘 보는 초콜릿 반줄 줄게요. 와, 이 방송을 안 해, 승우가. 잠깐만, 친구들. 정말 충격적인 거 하나 말해줄게.
이 친구 초콜릿 안 좋아해. 정말 충격적이다. 와, 정말 충격적이야. 조수 배달하세요. 아, 네. 자, 첫 번째 시은, 아, 민정이. 와, 민정 시기피. 다 받았어요? 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 시식을 한번 해봐야겠죠? 우와. 네. 자, 맨 위에 있는 게 우리 친구들이 만든 붕어빵이고요. 그 아래는 캐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붕어빵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뜨거워요. 조심조심. 뜨거우니까. 우와, 비주얼이. 어, 카메라 보여줘. 비주얼이 아주 대박인데. 비주얼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 알지? 이거. 이거 맞아. 이거 해야 된다고. 저 사실 그거 제대로 된 거는 처음. 진짜로? 예. 진짜? 아니 앞에서 길거리 뭐가 본 적이 없어요. 상모아 누나 잘았지? 예. 누나 사랑해 한번 해 그러면. 내가 뭘 해? 부끄럽나? 네. 먹어보자. 야, 진짜 파로 맛있지? 우와, 야, 김만. 뜨거우니까 조심 조심. 아니 소정아, 소정이 다 넣었잖아. 어때? 재호 어때? 재호 피자이지, 피자. 어? 어허. 아니, 조수! 조수 이거 안 보고 뭐 했어? 이거 하나 올릴 수 있었잖아. 전 친구들 보고 있었죠. 아우. AI예요? 본인 이거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 주세요. 어? 이거 치즈예요. 1단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치. 봐봐. 이거 조수까지 이렇게. 친구들 오늘 재밌었어요? 네. 어, 캐리도 오늘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에요. 승우야, 기뻐? 아니요. 기쁜 거야? 네, 아니요. 다시 리액션 갈게요. 헤어질 시간이에요. 오늘 너무너무 만나서 즐거웠고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중학교 가는 거 입학하는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이제 6학년 언니 오빠들 선배들 자리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중에 우리 인연이 되면 또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해볼까요?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친구들을 다 만나봤는데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초등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붕어빵도 먹고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캐리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수 오늘 어땠나요? 하루 조수. 잠깐. 너무 웃겨. 이게 아니라 아침만 해도 그래도 맨둥맨둥 했는데 꺼뭇꺼뭇해졌어요, 수염이. 아, 붕어빵 혹시 오늘 힘드셨나 봐요? 눈이 안 떠지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오늘 인정합니다. 오늘 너무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준비해준 우리 촬영 친구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오늘 캐리를 만난 친구들은 잊지 못할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차게 외쳐볼까요? 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해가 띵동! 붕어빵 들고 캐리 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달려야 돼, 이렇게? 네네네네네. 알았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띵동! 붕어빵, 아, 있죠? 집 가기 싫어요, 오늘? 다시. 둘, 셋! 띵동! 붕어빵 들고 캐리 왔어요! 안녕! 해피 패밀리.